자, 지난 14일이죠. 방송장학 청문회 18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아주 뜨거운 청문회였는데요. 오늘은 최민희 가방위원장 직접 모시고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하여튼 제가 뭐 매번 찾아보기도 하고 가방이가 길기도 긴데 손을 좀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 손이 예. 지난해 10월에 부러졌어요, 발목이. 아~ 예,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 이 예. 부분이 아직 안 펴지는 상태여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아,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지지자분들도 막 저렇게 막 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손에 뭐 갔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전에 골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청문회 하여튼 지금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번 청문회 때는 고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예. 자세한 좀 얘기는 이 장면 한번 보고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언 거부 중인 김태규 증인의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자, 김태규 방송위 직무대행 네. 국회가 첫 고발한 직접 고발한 아마 청문회 하면서 고발한 게 거의 처음 아닌가요? 네. 없었죠. 네. 와. 답변 태도나 예. 내용이 거의 거부 수준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늘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각 네. 네. 그 정무직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가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국민의힘이 질문하면 답을 해요. 네. 그 민주당이 질문하면 거의 거부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네. 합니다.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속기록 제출하면 끝나는 사안인데 네. 속기록 제출을 안 해서 계속 예, 문제가 되었고 그 답변 태도가 너무 국회 무시, 야당 무시 예,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 과방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거의 청문회를 거의 다 봤었거든요. 뭐 예. 다 거의 다 챙겨보는 또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모셔야 되니까 또 다 살펴봤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는 게 사실은 확인하려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속기록만. 그 속기록 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 걸 답변해주면 끝날 네, 일인데 네. 그 부분만 다 피해나가 직무 관련성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답변 거부하는 거랑 똑같이 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거부한 거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막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진숙, 김태규 그나마 두 사람이 그 미완의 방통위 안에 있었던 게 7월 31일, 8월 2일 이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7월 31일 날 두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네. MBC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를 선임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기관장이 취임을 하면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업무 보고를 그냥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이 다섯 명이 구성될 때까지 본래 기다리고 원래는 네, 네. 원래 기다리고 그리고 두 명이라도 둘이 같이 업무 보고를 받아요. 같이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받을 때는 이게 그 보고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보고를 받고 이걸 거의 워크숍을 합니다. 아~ 그러고 나서 정책 결정에 들어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급한지. 7월 31일 날 바로 예,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 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 문제되는 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입니다. 네. 후보가 83명입니다. 네. 그리고 1시간 40분,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 만에 9명이 추려졌는데 아, 이게 뭐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해하기 어렵죠. 기본적인 면접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최소한 그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위원이 공영방송 이사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83명이 KBS가 52명, 예. MBC가 31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MBC 박문진 이사 응모자 31명 중에 6명을 뽑은 거고요. 그렇죠.
KBS 52명 중에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총 11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데 네. 그 잠깐 한민수 의원이 그 회의 광경을 찍은 사진 제가 봤어요. 예, 보면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사실 그 서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컴퓨터 열어 봤는데 예, 그것도 다 못 하더라고요. 아, 그게 직무상 관련이 있어서 다 못 한 게서 그때 다 빵 터졌죠. 예, 웃었어요. 예, 그런데 예. 그 서류 안에 그 컴퓨터 안에 보통은 서브 자료들이 그렇죠. 있어, 서브 데이터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걸 면밀히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시간을 재봤더니 아하. 1시간 45분이 걸렸고 예. 중간에 10분 휴식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1시간 35분이 걸린 겁니다. 예. 자, 이게 사실은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속기록만 제출하면 끝입니다. 네. 그 대부분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는 속기록 작성을 하거든요. 특히 또 청문회 과정에서 그 대행, 김태규 대행한테 속기록 봤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또 못 봤다고 하다가 속기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속기록이 예. 확정되는 절차가 있어요.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야 하고 이게 네. 의무예요. 5명이 있을 때 중요 결정을 해야 해요. 네. 예, 그런데 보통 회의를 하면 그 다음 차 회의에서 속기록을 확정하게 되는데 아, 다음. 그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그 A 위원, 그러니까 네. 김태규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아, 위원들한테 하여금. 당신이 말한 거다 이거? 네, 그래서 오. 다시 보게 하고 확정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 실수해서 어라고 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건 나중에 정무직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요. 문제거든요. 정책 결정에. 그래서 다시 보게 해요. 우와.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말한 부분, 그 부분에 아 이게 맞다. 그러면 다음 차 회의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김태규 대행의 논리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데 5명이 없어서 네.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걸 확정하지 못해서 못 준다. 이게 기본 논리 아, 구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속기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지만 부존재하다. 이런 희한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내부 규칙이고. 예, 국회 달라고 하잖아요. 예, 국회법상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회 달라고 하고 본인들이 정당하고 타당하다면 제출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게 핵심인데요.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반복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형두 국힘 간사에게 저걸 증명하기 위하여 속기록이 제출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끝 아닌가요, 사실은?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청문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더 이상은. 애초에 저희가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속기록을 제출했으면 네. 예, 청문회 필요 없죠.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등등 공영방송 이사선이 오더 받은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보면 결국은 위에서 내려진 명단으로 그냥 도장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속기록 제출도 못하고. 이게 조금 디테일하긴 네. 합니다만, 그날 4개의 안건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안건, 그다음에 이진숙에 대한 기피 신청 안건, 그다음에 세 번째가 83명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겠다는 안건, 네. 네 번째가 소위 선임 과정 안건이에요. 아하. 그런데 저희가 세 번째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83명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1시간 45분이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요 3번, 아까 얘기한 83명으로 심사하겠다. 이 과정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 3번까지는 뭐 어떻게든 이해하더라도 네, 4번으로 선임은 안 된다. 왜냐? 아하. 한 명이면 가능해요. 그게. 아, 나 혼자 하니까. 예. 그런데 둘이서 하면 최소한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위원회에선 심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심의 과정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위원회와 독임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에요. 아하, 매우 그래서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누가 추천했어요. 네. 제가.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가 아, 그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요게 속기록에 적혀 있어야, 적혀 있어야 돼요. 되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저기 의원이 질문했던 건가요? 그냥 네. 9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맞췄다고 확률적으로 아주 낮다고 그 얘기도 하던데요. 예, 저희가 방통위가 예. 유일한 성과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황정아 의원이 했던 거죠. 예, 하나는 김태규 대행이 네.
아, 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다를 확인했고 예. 또 하나는 채점표를 가져온 거예요. 채점표요? 오. 예, 그 채점표에 83명 이름이 있고요. 예. 두 분이 토론 없이 음흠. 계속 투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조성은 맞습니다. 처장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름 안에 처음에 이제 9명을 쭉 적어서 써내요. 예.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맞아요. 네. 그럼 한 명을 픽스하고 올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없이 했다. 예. 심의 없이 했다.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아 9명을 다 맞출 확률이 0.0000 뭐 제가 0.00013.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치인데 예. 예. 또 황정학 의원께서 또 분석을 하셔서 과학자잖아요. 과학자시니까 그리고 제가 국민들이 아마 다 보고 있으면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을 네. 것 같은데 네. 이 방통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면요.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 과정, 본인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마지막에 우리 가방위원장 질문도 하셨을 것 같아요. 뉴라이트 얘기도 질문했고 위안부 부분도 질문했고 네. 등등 질문하면 답도 못했을 뿐더러 개별 사안 답하지 않겠다. 또 사상의 자유 이런 게 있다. 생각의 자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 네.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뉴라이트는 예,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흔드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건 역사를 부정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뉴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뉴라이트냐? 왜냐하면 위안부가 강제적이라고 답변 못하는 내가 장관급 인사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냥 집에서 답 안 하고 이런 상관없지만 정부 요인이 되려면 그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자 당연한 거잖아요. 네, 제가 이상한 거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안 예. 이상한 겁니다. 근데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고 네. 물었을 때 논쟁적 사안이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없다고 예. 했다가 나중에 개별적 사안이라 답 못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뉴라이트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에 그 뉴라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쁘게는 안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사상의 자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상의 자유로 넘어갔는데 그건 예. 뭐 논리 공부가 잘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얼마나 간극이 큽니까. 중요한 네. 건 저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뉴라이트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누구 뜻이겠어요?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네. 뉴라이트는 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에 맞추는 거다.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하거나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 혹은 장관들이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출세적 기회주의자라이기 때문이지 무슨 그분들이 뭐 친일적이라거나 이렇게는 안 봐요. 출세가 네. 우선인 분들이다 이렇게 아하. 보고 예. 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일본과 박정희 시대를 다시 불러오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념이 있는 분이었나요 싶기도 하고. 예, 예. 저는 그게 콘텐츠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나의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면 아하. 모든 논리는 그럴듯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김태효라는 분이 있는 것이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전국의 방향을 밀정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 인터뷰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일본의 예, 마음이다. 중일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지. 국민의 중국마. 예, 맞습니다. 일본이 뭐 무슨 생각하든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독일처럼 해야 되는 독일처럼 거예요. 해야 일본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청문회 얘기 좀 더 해보면 네. 문제는 청문회에서 이번에 뭐 고문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하고 인권 유린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저렇게 선정적이며 선동적인 단어를 쓰는 건 예. 궁지에 몰렸을 때 쓰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 본인이 국회 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음흠. 지금 그 탄핵당한 신분에서 고발당할 처지에 몰려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써서 혼내시대요? 고문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네. 됩니까? 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에 예. 끌려가서 나체 상태로 맞고 고문 당했다.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청문회 이 증인들 압박했다고 지금 위원장님을 또 MBC 노조 중에 제일 적은 제3노조에서는 고발을 했던데 이게 형사재판도 아닌데 무슨 고발이 성립이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네. 그날 그 김태규 증인이 얘기했어요. 네. 그 제가 변호사 의견서 방통위 변호사 답변서를 네. 얘기했을 때 그거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 삼겠다. 그러고 나온 첫 액션이 이 제3노조가 저를 예. 고발한 건데요.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저런 식으로 고발하면 저희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히려 법적인 조치를 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네. 네. 21일 날 3차 청문회가 있는데 네. 뭐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보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떤 걸 더 다룰 수 있을까요? 여전히 속기록 제출이 속기록 쟁점이 제출 될 테고요.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런데 김태규 안 온다고 하던데요? 예, 그 안 오는 논리가 네. 불법적 요소가 있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무지 이분은 국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오면 네. 이번 건 안 오기도 참 힘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장악 청문회를 세 번 했거든요. 세 번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증인 송달이 제대로 안 돼서 못 오겠다. 네. 그래서 안 왔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보좌진들이 김태규 증인의 재산 목록을 다 뒤져가지고 자택 주소를 알아냈어요. 아, 예. 그래서 자택에 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받으셨어요. 아하. 그래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데 21일 청문회는 공보에 기재가 되었어요. 저희가 14일 전에 네. 증인 채택을 해서 그래서 안 오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셔야죠. 국감증언법 위반 뭐 네, 고발도 맞습니다. 가능하죠. 예, 예. 그 저는 사실 좀 예전에 이걸 못 느꼈는데 이 청문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게 국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저희 처음 보는 장면이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력한 거 아니냐. 너무나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인데 이거를 국회를 좀 무시하는 걸 어떻게 좀 조치를 못 취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한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요.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예.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일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는 그 일이 그러니까 행정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또 그 한계는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한계죠. 그렇죠. 나라는 돌아가야 예. 되니까.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청문회 같은 거 있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있으면 다 응했습니다. 성실하게 응했고. 아주 자료치도 다 하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 지금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행정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대로 거예요.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 그 공무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직업적 공무원, 대한민국이 아, 관료체제잖아요. 그런데 예. 그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공무원이 했거든요. 그러나 공무원들 중에 좀 젊은 분들은 네. 지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전부처 어디나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그건 그래야 되는 한계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도 무시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해태 행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들은 답변을 정말 지혜롭게 잘하고 해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질 걸 책임져야 대통령한테로 안 화살이 가죠. 안 가는데 네. 지금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그냥 와서 그냥 기막고 있는 것 느낌이 들어요. 자료 안 네, 그래서 내고. 그건 모두 저런 사람을 장차관에 임명해.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친일 인사에다가 네. 무능 태만 인사 아닌가? 그래서 화살이 다 대통령에게 간다는 점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언론 기자들에게도 좀 보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게 2차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이상인 전 직무대행이 네. 85명이 처음에 응모를 아. 했어요. 그중에 두 분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한 거예요. 예. 사전에. 이 83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국민 의견 조사 결과를 당연히 심의할 때 봐야 되잖아요. 김태규 증인이
못 봤다고 얘기했어요. 아, 이건 그래요? 결정적인 거죠. 이러면 위법이지 않나요? 예, 요게 확인됐는데 예. 제가 청문회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 디테일하게 가니까 꼼꼼하게 기사 쓰셔야 된다고 예, 부탁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그 감사 MBC 감사를 했는데 경북대 출신을 한 거예요. 네네네. 거의 나이가 비슷한. 예. 예, 이건 당연히 동기라서 한 거야? 그쵸.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이해 충돌 같은 건가요? 예, 그리고 임무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예. 지난해 말까지.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일 안 했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도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임무영 변호사는 소위 스폰서 검사로 네, 룸사롱 접대받은 게 아주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김영석 씨 같은 게 교수 같은 교수. 경우는 본인이 네. 서강대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과정을. 그런데 지도교수였나요? 예, 지도교수는 아니에요. 아니죠? 서강대 네. 교수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저희가 김태규 증인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주도는 이진숙 위원장이 하고 본인은 그냥 배석만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앞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이사 관련해서 이게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해충돌 되겠죠. 된 거는 당연히 기피하거나 뭐 본인이 안 해야 되는데 본인이 도장 찍고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첫째는 위원회는 네. 심의가 핵심인데 의결 전에 네. 심의 없이 토론 없이 투표했다. 이게 네. 사실은 핵심이 제일 중요한 첫째고 거죠? 예. 두 번째는 과정 중에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국민 의견 수렴한 것을 김태규 대응이 못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못 보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부실 심사라는 예.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방통위의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1시간 35분 만에 네. 83명을 심사해서 왜 하필이면 11명인지 왜 그랬는지 기억 6명, 7명, 13명인데 13명이죠. 예. 이 13명을 왜 하필이면 13명인지 뽑으려면 다 뽑지 네. 20명을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위배한 거고 근본적으로 5명의 위원회가 이런 결정해야 예. 돼. 이게 중요 결정.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2명이서 예. 3명도 아니고 2명이서 결정했다는 게 근본적 하자입니다. 행정 절차, 행정 행위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요. 절차가 잘못됐을 예, 때 예. 위법, 불법이 될 여지가 큰데 이번에 지금 집행정지 지금 들어가 있고 네. 곧 심리를 할 것 같은데 예상, 8월 19일 날 합니다. 예, 예상이 좀. 근데 이게 그 원래 8월 9일 날이 네. 1차 심리였는데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기는 방통위 쪽에서 시일이 촉박하다고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8월 19일 날 연기하면서 네. 동시에 재판부가 26일까지 아하. 현 그러니까 새로 선임된 이사의 효력을 정지해버렸어요. 26일까지. 그렇죠. 그 지금 네. 재판한 거를 그대로 지금 받아줬던 거예요. 청구했던 거를. 왜냐하면 네. 연기를 했기 때문에 딱 그 시간까지. 그런데 방통위 입장에선 연기 받은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소위 소송을 제기한 두 개의 소송이거든요. 그렇죠. 예, 두 개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26일까지 이제 시간을 번 거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어제 선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당대회 네.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최고위원 선거가 좀 눈에 띕니다. 네. 다섯 분의 이제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특히 정봉주 후보가 1, 2등 하다가 결국은 낙마했습니다. 총평 좀 그냥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당원들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무섭고 아, 무서워요, 그거는 진짜. 딱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내부 총질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전 역량을 똘똘 뭉쳐서 아.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고 이게 이제 친일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예, 김병주 의원이 이 정권 주변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나라 정체성까지 흔드는데 내부에 무슨 친명파리 이런 말 하지 마. 그런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야, 1, 2등 하다가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뭐 당원 아닌 사람도 하니까 여론조사에 잘 나올 거라고 일반적인 예측했는데 여론조사도 탁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까지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중도는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보다 어떤 때는 진보보다 네. 진보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강한 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 당심이 이제 민심이다. 이렇게 예, 중도까지 중도까지는 예, 민심이 합치돼. 그러니까 막 내부 분란 일으키고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원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 중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않는 것을 그런 아주 실증해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쭉 1등 하다가 2등 하다 떨어졌으니까. 결정적인 장면이 이현주 의원과 정봉주 의원을 놓고 그렇죠. 당원들이 이현주 의원을 택했던 택한 거예요. 거잖아요. 저는 이현주 의원도 사실 이번에 걱정을 좀 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래도 이현주 의원은 과거가 어떻든 현재 윤석열과 깔끔하게 세게 맞짱 뜨고 있다. 제일 예, 잘 싸우고 있다. 예, 그거를 높이 보는 거고 높이 정봉주 봅니다. 의원은 사실 민주당의 기여도도 많고 그런데 현재 내부에 내부 총질을 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예, 보면 문제 뭐 우리 의원 정치하시는 분들 당원들 얘기 잘 들어야 되고 당원들이 마음 바뀌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어요. 예, 예. 그게 뭐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네. 이제 독도까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아, 의문이 드는 친일적 맞아요. 정권을 맞아요. 심판하라는 게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 네. 흐름에 맞게 떨어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국회 가방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